자,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잠시만.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채플린님의 임페리얼 가드와, 그리고 삼릭님의 오크의 경기입니다. 자, 뭐, 월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좀 보셨던, 현재의 모임이라는 아주 좀 익숙한, 그런 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보이시는 채플린님의 임페리얼 가드,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삼릭님의 오크!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KFC 치킨 한 마리를 옆에다 두고,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오늘도 한번 기쁘게 일단 녹화 리플레이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프리스 엔지니어 한기 정도를 뽑아주면서 바로 전술 통대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배럭을 짓지 않는 임페리얼 가드 배럭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테크프리스 엔지니어가 두 마리였네요. 전술 통제소, 그리고 후에 이제 플라즈마 발전기 하나의 그런 빌드셋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크는 발전기와 다 보이죠. 헛을 지원해 생산해내 주면서 경기 속행하고 있습니다. 오크 쪽에서 지금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빅맥을 뽑아서, 빅맥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 좀 풀어나가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은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플레이에 이제 그런 변칙적인 빌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배럭을 지어서 이제 장군님 생산이나 이런 걸좀다 스킵해버린 다음에 일단 전술 통제에서 지어주고, 바로 이제 유탄 발사기라든가, 플라즈마건을 이제 바로, 맞죠? 플라즈마건은 이제 2티어에서 할수 있으니까 아마 1티어 때 시작하자마자 유탄 발사기를 싹싹 달아주는 상태로 일단은 오크의 원거리 화력들 좀 방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핵정은 오크, 이제 핵정인의 시대는 지났다. 대세는 이제 핵정은 오크의 이제 삼릭님의 핵정은 오크 경기가 진행될 거고요. 일단은 오크 쪽이나 이제 임페리얼 가드 쪽이나 양식 다 무난하게 깃발 먹어주면서 그 위에 뚜껑 박아주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족한 영웅 자체로는 일단 영웅을 아예 그냥 생산을 해내서 경기를 진행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채플린 선수 바로 이제 사이코 생산해내 주고 있고요. 자, 빅맥 빠르게 상대편 덕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드맨을 이 친구들 보면은 이제 다짜고짜 도망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접전이나 원거리에서나 일단 빅맥 초반에 이제 상대할 게 없습니다. 영웅 자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배럭이 있어서 배럭 이후에 뭐 배럭에서 이제 장군님 스쿼드가 등장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웅은 일단 사이코 하나로 버텨주면서 일단 가드맨들에다가 아직 워겨를 달아주지 않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지금 테크프리스 엔지니어가 지금 경찰기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긴 하지만 자, 그 전에 이미 슈타보이가 도래를 했습니다. 자, 가드맨들 발바닥에다가 모랄빵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로 유탄 발사기 지금 잘 달려주면서 일단 슈타보이를 견제할 만한 원거리 화력을 견제할 만한 그런 병력은 충분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랄빵 남았어요. 지금 앞에서 정찰기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다 나갔다 벙커링 플레이 해주면 되겠고요. 자, 체력 없으면 지금 유탄 발사기까지 달아준 친구인데 이거 분해 해체되면 아쉽거든요. 뒤쪽으로 쭉 빠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드맨들 오크 베너트에 의해서 좀 많이 밀고 있긴 한데 자, 일꾼들도 지금 동원됐어요. 지금 얼마나 징집병 수준이죠 지금. 자, 사이커 현재 2개 정도 뽑아준 상태로 영웅들과 함께 자, 뒤쪽에서 유탄 발사기 안정적인 사격 각만 나와준다면은 거의 뭐 바스티온급이거든요 지금 1.4가 꾸준히 지금 지속질 맞게 된다면 유탄 발사기 지속질 맞게 된다면 오크라도 천하의 오크라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 일단 빅맥 또한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일단 분대에 합류하면서 뒤쪽으로 빠져줬고요. 일단은 좀 한숨 돌리게 된 임페리얼 가드 사이클 일단 세 문화를 일단 바로 뽑아줬네요. 자, 일단 뭐 가드맨들에게 일단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맛 원거리 상대로서는 지금 오크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드맨들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기지 앞까지 들어왔는데 오크 쪽에 파이로고 제가 좀 약간 무심하게 오크를 좀 많이 좀안 받으려 좀 약간 팔은 안으로도 굽는다고 또 제가 인간이라고 오크는 좀 자세히 방송을 안 중계를 안 해드렸었는데 일단 파이로건즈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로건즈에서 소화기 연구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쪽에서 정찰기지 좀 더 올라가고 와베너 하나 그리고
예, 하나만 지어줬네요, 아직까지는. 예, 하나만 지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랠리 깃발까지, 랠리 깃발이 아니라 요충지 깃발까지, 예, 점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페로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슬로우드 좀 달라붙어 주고, 예, 공격적인, 예, 공격적인 원거리 태세는 공격적인 근거리 태세로 방어해주면 되겠거든요. 자, 사이코 일부러 공격적인 근거리 해주지 말고, 예, 가드민들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얘네들 어차피, 예, 사이코 별거 아닙니다. 지금 뭐, 스킬 빼 쓰는 거 빼고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애들은 아니고 지금 유탄 발사를 쏘는 애들이 진짜 제대로 된 딜링 유닛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로가 좀 조금 더 뽑아서 차라리 유탄 발사기 친구들한테 붙여주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자 기지 앞까지 좀 예, 도래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상황이 좀 예, 뒤바뀌었거든요. 임페리어가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유탄 발사기를 달아서 일단은 오크가 원거리로 무난하게 압살하겠다라는 1티어의 약간 가드맨들을 상상했던 것을 완벽히 카운터 치면서 지금 오크 병력 예, 상당히 좀 곤란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상대편에서 보자면 지금 예, 일단 아 그렇지는 아직 은신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군요. 자, 오크 쪽도 와 질러주면서 지금 예, 전투 태세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맛 원거리 태세로 지금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예, 넉백 당하고 지금 유탄 발사 떨어질 때마다 지금 아비 교환에다가 예, 파죽 지세입니다 지금. 자 위쪽에서 일단 슬러가들 예, 찌르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가드민들한테 한 명씩 살짝 달라붙어줘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못하게 묶어줘야 돼요. 원거리 공격 못하게 묶어준다면 그 다음에 예, 슈타보이의 딜링으로 충분히 녹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슬러가들의 역할이 아주 지금 예, 시급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드민들 지금 슬러가들로 1대1 전담마크 해주면서 일단 한 분들 이쪽을 밀어내주고요. 사이커들의 이제 스페셜 어택들도 지금 무시해볼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슬러가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크 쪽. 자, 이 사이에 지금 임페리어가드 기지 안쪽에서 이미 발전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발전기 네 개까지 지어주고 있으면 일단 자원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바로 2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크 쪽에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발전기 지어주고 와베너 지어주면서 지금 티어 따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한 1.5티어 정도 차 오른 상태예요, 오크. 1.8티어라고 해야 되나? 이때쯤을 지금 와가 이 정도 차 오는 거면? 자 양실자 일단 병을 아 여기서 지금 예 영웅 지금 대충 총으로 좀 조금 쐈더니 예 바로 사이클 죽었군요. 예 1.8티어군요 맞지. 예 자 일단 임페리얼 가드나 오크나 예, 병력 상황의 비율은 예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뭐 전술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임페리얼 가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사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모랄빵에서 조금 더 버티겠지만요.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조금 진짜 조금 더 버티긴 하지만 일단 유탄 발사기 굉장히 좀 아프죠. 예 상당히. 그리고 뒤쪽에 바로 기계화 사령부 지어주고요. 예 해피볼터 포탑 설치해주면서 예 방어를 확실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임페리어 가드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 가장 잘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방어를 얼마나 잘하냐가 임페리어 가드의 실력을 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지금 오프 쪽 위쪽에 찌르기 들어갔고요. 지금 뚜껑 하나 지금 파괴시켜주고 지금 예, 경기까지 리퀴즈 포인트까지 내려주나요? 네, 내려주는 건 안 되는군요. 자, 유탄 발사기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슬러가 좀 맞더라도 지금 일단 어떻게든 예, 달라붙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까이 들어오는 슬러가를 보자마자 바로 뒤쪽으로 예, 빠져주고요. 예, 양측 다 컨트롤이 아주 예, 세심한 컨트롤 플레이가 좋습니다. 자, 예, 지금 오프 쪽들 예, 물결 이뤄내주면서 가드맨들 예, 총 공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가드맨들 이거 유도한 거죠, 지금. 헤비포트 포탑으로 일부러 지금 유도한 거거든요. 자, 오크 쪽 제대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지금 뭐 산을 뛰어넘고 지금 유탄 발사기를 쏴주기도 하면서 헤비포트 포탑으로, 예, 잘 유인해줬고, 자, 넉백과 동시에 헤비포트 포탑으로 지금, 예, 슬러가들을, 우리의 포이즈들 확실하게 갈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 지금 예, 우리 그레친들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와베너 설치해주고 예, 티어 따라 올라가줘야죠. 임페라가도 벌써 2티어 올라갔거든요. 2티어 올라가서 기계화 사령부까지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이제 충분히 기갑들만 이제 준비가 된다면은 자 일단 보병 중심의 오크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아, 저 키메라 등장했습니다.
자, 사이퍼 스킬 들어가면서 모란빵 내주고요. 자, 키메라도 뒤쪽에 있습니다. 키메라도 뒤쪽에 있고 헤비부터 포터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페리어가 될 방어전, 네, 방어전투 우즈방어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자, 오프들, 아, 여기 이, 아, 바로 이 회심에, 이 회심의 라인을 지금 키메라를 일단 막아놨어요. 키메라를 막고 그 뒤에서 가드맨들이 뿡뿡뿡뿡 유턴 발사에 쏴주니까, 예, 오프도 공격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예, 차마 가드맨 한번 기스 한번 내보지 못하고, 예, 예, 에쿠진 헤비포터 포탑만 예, 파괴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모란빵 나고요. 지금 슬러가 거의 뭐 걸레 조각 상황. 자, 빅맥 죽어갑니다. 빅맥 죽어가요, 지금. 자, 지금 슈타보이로 지금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로가 입장, 슬로거나 슈타보이로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예, 네, 그렇죠. 탱크버스터 등장해주면서 키메라 빨리빨리 처리해주고요. 키메라 이후에 지금, 예, 오크도 기가 패크리티를 좀 타줘서, 예, 키메라나, 예, 추후에 등장할 헬라운드,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네, 탱크버스터로 찌르기 들어가서 발등기라도 좀 테러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단은 보병만 있는 상태로는 키메라 두 대, 예, 이건 파괴하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와베너 바로, 예, 생산 들어가죠. 와베너가 생산 들어가면서 지금 오크 보이즈들을 계속해서 등장을 해줘야 오크가 티어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크 이제 슬슬 2티어 탔습니다. 자, 유탄 발사기로 키메라한테, 예,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임페리얼 가드. 자, 오크 쪽 계속해서 조임 당하고 있는데, 자, 나름 뭐 지금 뭐 UFC라든가 레슬링 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임페리얼 가드가 거의 뭐 헤드락까지, 예, 쥐고 들어간 상태거든요. 자, 오크 입장에서 이 헤드락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게 아주 지금, 예, 관전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와베너 계속해서, 예, 생산해주면서 지금 일단은 거의 뭐, 예, 와리장성 한번 생산해주고 방어라인 구축해주고 있고요. 자,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갔냐, 예, 파이로거즈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병력들을 뭔가 해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원 상황이 그렇게 좀, 예, 녹록치가 못한 지금 오크의 상황이라 일단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분대 상태는 좀 많아요. 어쨌든 간에 탱크버스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 기갑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 예, 판단이 되나 봅니다. 자, 키메라, 에쿠전 키메라 일단, 예, 돌아다니다 탱크버스터즈 은신하고 있는 탱크버스터즈한테 잡혀 들어갔고요. 자, 장군님은 잡아냈습니다만, 아, 근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자, 슬러가보이들, 예, 그걸 이끌고 지금 가드맨들, 예, 묶어 들어가는 거 좋고요. 나머지 슬러가보이가 달라붙어 주면서, 그렇죠, 중앙에 팀 묶어줘야죠. 아, 튀김 맛있다. 자, 임페리어 가드의 가드맨들 계속해서 처형 플레이 들어가주면서, 처형 들어가면은 이거 아프거든요, 정말. 네, 가드맨들이 정말 1티어 때, 예, 아프다 아프다지만은 초반부터, 예, 가드맨들한테 힘 주면은, 아, 예, 이렇게 오크도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긴 하는데 사정거리가 닿지 않죠. 사정거리가 닿지 않아요. 바로 가드맨들, 예, 민족 대이동 들어가주면서, 예, 탱크버스터즈, 예, 1점수 들어갑니다. 예, 가드맨들 뭉쳐있기 때문에 유탄 발사 이거 제대로 아프거든요, 지금. 자, 뚜껑 파괴한 건 좋았습니다만 탱크버스터즈도, 예, 좀 많이 아팠죠. 자, 뚜껑 두 개 박아주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오크가 뭔가 깔짝깔짝 거린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깔짝깔짝 그렇게, 약간 뭐랄까요, 뭐 거칠애를 좀, 예, 어떻게 뚫는다, 뭔가 괴롭히고리는데 확실하게 핵심적인 공격을 지금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기계화 사령부 하나 정도 파괴시켜 주든가, 뭐 플라즈마 발전기 두 개 이상은 파괴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예, 오크가 임페리어 가드한테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자, 헤라운드 등장했습니다. 헤라운드 등장했습니다. 자, 임페리어 가드 아직까지 2티어인데 이제 3티어 올라가고 있고요. 자, 헤라운드, 아, 그냥, 예, 빅맥 이용해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는군요, 이거.
자, 빅맥의 스톤 풀리자마자 저항을 해봤지만 A라운드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가드맨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모크도 예, 버티는 거에 대해서 예, 버티려고 있는 임페리어 가드에게 치명타는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뚜껑 파괴시켜주려고 하는데 유탄 발사기에 가드맨들 터형만 들어가주면다면 예, 원거리에서 지금 압도하는 게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탱크버스터 좀 위쪽에 좀 예, 정찰기지 파괴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정찰기지는 그만 파괴하고 예, 안쪽에 들어가서 진짜 핵심적인 건물들 예, 몇 가지 파괴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은신에서 들키지도 않기 때문에 예, 굳이 여길 거치지 않고 예, 여기까지 쭉 들어와서 전술통제에서 파괴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술통제에서 파괴되면 추가적인 유탄 발사기는 일단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생방이에요. 예, 생방인데 리플레이를 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오크도 3킬 올라갔다는 신호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크 쪽에 플래시 기지 등장해줬고요. 예, 매드닥 등장했습니다. 내가 3티어, 예, 여기까지도 올라갔군요. 양치다, 임페리어 가드, 오크 전부 다 3티어에 올라와 있는 상태. 예, 경기는 점점, 예, 고조되어 가면서 경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탄 발사에 쏴주고 있는데, 진짜 원거리에서, 예, 충분한 해결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오크의 원거리 해결사. 자, 일단 모랄빵 들어갔고요. 모랄빵 들어간 데다가 유탄 발사에 쏴주니까, 예, 오크대로도 그냥, 와, 그 자리에서 녹아납니다. 그 자리에서 녹아나요, 지금. 자, 끔찰 났죠. 탱크버스터즈 어디 갔나요? 탱크버스터 없나요? 예, 바로 들어와야죠. 헤라운드가 왔는데. 자, 플래시 기치와 함께라면, 예, 방금 전에 원거리 공격 잠깐 한 타임, 예, 지나갔으니까 지금 찌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예, 굳이 무리를 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릉님의 오크. 자, 위쪽에서 헤비 볼터 포탑을 다시 한번 설치해주고 뒤쪽에 헤라운드 두 개 예, 대기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드맨들 예, 대기 타주고 있는데 일단 원거리 자체로서 지금 파이팅 주스 마시고 있는 플래시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부족으로 1.4 놀아준다면은 자, 플래시 기지한테 가드맨들은 아프거든요. 자, 탱크 버스터즈 일단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자, 파이팅 주스 많다고 하지만 렛갤반 들어가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 불 데미지 들어갑니다. 플래시 기치라도 이거는 못 버텨요. 예, 이동해야죠. 자, 플래시, 야, 렛갤번의 지금 플래시 기치들 거의 버섯 통구이가 되고 있는 상황. 예, 자리 이동해주면서 예, 일단은 비켜줘야죠. 자, 굳이 불 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로그인 사용자만 지금 내가 방송 보게 해놨어? 아, 이거, 아, 풀어놔야겠다. 아, 왠지 내 시청자가 없더라. 자, 하지만 로그인 이거를 풀어놔더라도 방송 시청자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아무튼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크병로들과 임페리어 가드. 자,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 3티 올라갔다는 예, 신호탄으로 카라스킨 등장했고요. 카라스킨 하사가 왜 이렇게 약간, 예, 머리버리해 보이지? 예, 머리가 왜 이렇게 그지해? 예, 내가 본 카르스킨 중에 가장 머리 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브리스 달아주면서 일시무적 스킬까지 충분하게 대비책을 해놨고요. 자, 지금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 보자면은 아, 오그린도 충분히 에드온이 달렸기 때문에 기다리면 오그린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카르스킨 위쪽의 정찰 기지에 파괴시켜주면서 일단 임페리어 가드에 찌르기 들어가고요. 예, 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 남쪽에 빈집털이는 빈집털이다라는 예, 전술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크 쪽에서는 빅맥, 임페리어 가드 쪽에서는 아, yes, yes, of course I'll help. 빈디카리 어쌔신이 등장했군요. 빈디카리 어쌔신 등장으로 인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예, 필요한 예, 오크 병력들을 예, 적재적소에서 예, 끌어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빅맥이랑 슬러가드 들어왔는데 이제 슬러가드로 안 되거든요. 예, 어머니 상태에다가 가드맨들도 충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슬러가드로 안 돼요. 지금 오크들 시체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슬러거들로 안 되고 지금 높은 데랑 플래시 기츠 그리고 이제 고티어의 데크 유닛들은 이제 기갑들로 승부를 볼 수가 있겠는데 파이터 보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탱크 마사지 다시 한번 더 예, 전략 지점 파괴해 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 카라스키한테 예, 일단은 어예 보여줬어요. 예 수류탄 던져주고요. 아 그리스 예, 카르스킨 정말 데미지가 예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일단 풀건으로 좀 더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 슬금슬금 예 전율하는 예 오프의 부금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오프 쪽 랠리 깃발을 아예 내려버립니다. 핵병은 깃발 내려가요. 핵병은 깃발 내려갑니다 지금. 아 울고 있죠 울고 있죠. 정원씨 울고 있어요 지금. 예 눈물 보입니다 눈물 보입니다. 아 하지만 예 파이터 보마 예 들어왔지만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깃발은 내려진 상황. 자 오크 쪽 다시 한번 깃발을 먹을 것인가. 지금 뭐 임페리어 가드에서는 충분히 예, 나올만한 나올 예 일들 다 등장을 했거든요. 오그린도 등장을 했고 어허 예 그냥 날아가는게 그냥. 자 파이터 보마도 이제 뒤에 대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준비에 필요한 건 예, 파이터 보마가 아닙니다. 노비에요 지금. 자 장군이 일단 쓰러지고요. 자 일단 일시무적 걸고 자 원거리 대력 예 쏟아 부어주고 있는 카르스킨 그리고 앞으로 전방에 오그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시무적 걸어진 상태라서 집단에 죽지도 않는 우리 프리스들. 자 파이팅 주스 마셔주고요. 자 임페리어 가드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압박 들어갑니다. 자 카르스킨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요? 카르스킨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자 이거 아이고 뻥. 이게 대구병 데미지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예, 대구병 그 CC기 나쁜 것도 노백도 예, 나쁜 효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야 그냥 예, 시체가 여기 한 30m 날아갔다. 30m 날아갔어. 자 그리고 화성 예 마스카트 기갑사령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크 쪽에서 지금 렐릭 준비 안 되나요 지금? 자 아 킬라칸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 타이밍에 킬라칸이 웬 말입니까? 와 그냥 막 예 대보병 데미지 충분해요. 예 파이터 보마 아, 파이터 보마 선택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보병 중심에 예 임페리어 가드 지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병 중심에 예 전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크 쪽 지금 여기 이상해서 킬라칸 두 대 뽑는다고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3티어 때 병력 선택이 약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자원이 좀 없긴 하지만 자 이쪽에선 지금 예, 열심히 화성 기갑 사령부 자 오크 쪽 지금 찌르기 들어가나요? 지금 마스카트 기갑 사령부를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시야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 지금 오크의 시점으로서는. 자 킬라칸 등장했고요. 아 제가 좀 리플레이를 되게 좀 생방송처럼 얘기했죠. 네 제가 주특기입니다. 네 리플레이를 생방송처럼 사기치는 거. 아 그럼 흥미진진해 보이잖아. 자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킬라칸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그린이랑 타 몇몇 병력을 제외하고는 기갑을 상대할 만한 그런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 아직까지 베인블레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베인블레드 준비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아, 오크쪽 아래 남쪽 찌르기 들어가나요? 남쪽 찌르기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에 아직까지 에, 베인블레드 지키지 않았어요. 랠리 깃발까지 일단 찌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센티넬 뽑아주면서 에, 파이터 보마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그린 달라붙어주면서 충분히 킬라칸 잡아줄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센티널도 있기 때문에 예, 킬라칸 뭐 이거 별거 아니죠.
자, 어디 핵폭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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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핵폭탄이 여기 있었는데, 예, 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파이터 보마 남쪽으로 쭉 피신에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센티널 슈퍼보이로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갑자기 예, 포탄이 좌회전. 이게 유도탄인 이유가 뭐냐면은 더 미사일에 그레친이 타고 있어요. 예, 그레친이 타고 있어요. 예, 안전운전. 자, 그리고 마스패턴 사령부 지금 베인블레드 드디어 클릭을 했습니다. 자, 23%에서 베인블레드 열심히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자, 파이팅 주스, 예, 타고 파이팅 주스 빨았는데, 카르스킨. 아, 그렇죠. 예, 아무리 카르스킨 가능하다고도 하지만은, 예, 플레지 기체 1.4 앞에서는, 예, 그냥 작살 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 유탄 발사기 우리의, 예, 임페리어드의 꿈과 희망. 예, 유탄 가드맨들, 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요. 지금 임페리어 가드의 승리가 지금 눈앞에 멀어 있거든요, 지금. 승리가 눈앞에 멀어 있어서 지금, 예, 파라는 경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인블레드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아, 근데, 아, 근데 지금 오크 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물릴 건 아니었는데. 아, 술 먹는데 워이머 중계하기 있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내가 방송 타이밍이 구리기로 굉장히 좀 유명한 BJ라. 자, 정찰기지 다시 한번 더 생산해주면서 방어를 다시 한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가 밀리더라도 야전설물만 털리지 않는다면은, 예, 이 친구 지금 곧 등장하거든요. 96%, 97%, 98%, 99% 그리고 100% 베인블레드 등장했습니다. 베인블레드 등장하고요. 예, 전방에 센티널 3대와 받으면 3기, 예, 충분히 버텨주고 있고요. 자, 오크 쪽에서 있는 보병들은, 예, 플래시기지 9분대 그리고 매드닭, 예, 그리고 빅매. 아, 오크 쪽, 예, 추가 기갑장과 이제야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자. 자, 신호탄 날려주죠, 신호탄 날려주죠. 자, 날려줬어요. 야, 베인블레이드, 예, 간지 폭풍 베인블레이드 등장했습니다. 자, 베인블레이드, 예, 11개의 포문을, 예, 장착해준 다음에, 오크들을 향해서, 예, 황제의 분노를, 말 그대로 황제의 검이죠, 이게. 자, 사정거리도 엄청나요. 지금 보이자마자 지금 오크 변호들 그대로 아작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야죠, 베인블레이드. 아, 제가 최근에 부금을 좀 지금 내 부금을 다 어디다 저장했는지 몰라가지고 멋있는 부금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찾다가 지금 시간 지나갈 것 같으니까. 자, 오크 쪽에 지금 탱크버스터즈 해봤자 지금 딸랑 한 분대 있거든요. 탱크버스터 일단은 한쪽을 일단 빼내서, 예, 베인브레드 잡아주려고 빼내긴 했는데 한 분대로 가지고 이거 세워라 내워라요. 그 사이에 베인브레드 열심히 주퍼 쏴주고요. 오크병도 그냥 날라갑니다. 하늘로 좀 날라가주고 있어요. 파이팅 뉴스를 좀 빨아주고. 예, 오크 쪽 일시부적으로 일단 최대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모랄 빵 나죠, 지금. 자, 여기서 탱크버스터 분들 두 군데 모아내가지고. 아, 베인브레드 1.4 들어가고 있는데, 체력이, 예, 체력이 많이라. 거기다 지금 테크프레스 엔진 씌워가지고, 네, 달라 붙어주면서 술이 들어가죠. 자, 오크 쪽에 모랄 빵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빅맥 이용해서 일단 센티널 한 대는 파괴시켜주는데, 센티널 나머지 두 대 있고요. 가드맨들 계속해서, 예, 일시부적 걸어주면서, 처형 들어간 다음에 유탄 발사기 날려주고, 자, 오크 쪽 계속해서, 예,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뭐 지상에, 예, 땅을, 발을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지금 오크. 자, 베인블레이드 계속해서 지속적인 화력을 보여주면서 오크 쪽. 예,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 수류탄 던져주고, 카르스킨 수류탄 던져주고, 다시 한번 처형 들어가고요. 자, 오크 정신 못 차립니다. 오크 정신 못 차립니다. 베인브레드, 그리고 병력들 전부 다 파괴되고요. 자, 아, 거기다가, 예, 최후의 보루, 예, 핵폭탄 마저, 예,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지선언하게 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하게 됩니다. 아,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